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토마토 로제 소스 파스타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건 파스타 면이고요. 페투치네. 페투치네 이 면이 네모난 면이에요. 네모난 면인데 잘 불지 않아서 좋아요. 페투치네 면 있고요. 그리고 밀크 우유, 이건 원 어니언, 양파 한 개, 마늘이 작아서 스몰 사이즈, 5 갈, 글로브스 갈릭, 마늘 5쪽 있고요. 이건 냉동실에 얼려두었던 파프리카예요. 파프리카, 프로즌 레드벨 페퍼, 그린벨 페퍼 믹스한 거예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올 밀가루예요. 올 퍼퍼스 플라워 다용도 밀가루 있고요. 이건 팔마산 치즈, 이건 토마토 소스예요. 그리고 이건 그레이프 시드 오일이고요. 이건 올리브 오일 있고요. 이건 베이크 솔트 소금,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가루, 이건 파슬리 가루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파스타 쌀물, 물부터 얹어 보겠습니다. 물은 많을수록 좋으니까 되지 않고 물은 거의 1리터 정도 넣어주면 되겠어요. 1리터 정도, 이 정도 넣어주시고요. 물은 많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물에 이건 솔트 소금이에요. 소금 1, 2티스푼 넣어주시고요. 불을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보일 끓여주세요. 물이 끓는 동안 소스 만들어 보겠습니다. 채소, 소스 만들 채소예요. 이건 파프리카 한 줌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냉동실에 다시 얼려두시고요. 양파예요. 꼭지 부분이 앞으로 가게 하프 반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뿌리 부분이에요. 뿌리. 그리고 0.5cm 간격으로 칼집 내주시고요. 0.5cm 스커 돌려서 찹스. 세워서 썰어주시고요. 또 눕혀서 썰어주시고요. 양파가 많으면, 양파를 많이 먹으면 몸에 좋으니까 오늘 한 개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또 하나 0.5cm 칼집 넣어주시고요. 0.5cm 스커 돌려서 찹스. 이렇게 넣고 또 눕히고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뿌리 부분은 버리시고요. 칼은 등에서부터 날 쪽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마늘이 큰 사이즈면 세 쪽만 해도 돼요. 오늘 작은 사이즈라서 이렇게 놓고 칼을 얹으시고 체중을 실어서 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으깨져요.
chops. 다져주세요. 양파랑 같이 놔주시고요. 됐으면 next. 불을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프리히트 3미닛 3분간 해주세요. 3미닛 해주세요. 3분이 지났습니다. 팬이 따끈하게 예열이 잘 됐으면 이건 그레이프 시드 오일 포도씨유예요. 포도씨유 1, 2, 3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히트 오일 1미닛 1분간 기름을 데워주세요. 그래야 팬 바닥에 음식물이 눌어붙지 않으니까요. 1미닛 has passed. 1분이 지났습니다. 썰어놓은 양파, 마늘 넣어주시고요. 파프리카는 나중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stir fry 5미닛, 5분 정도 볶아주세요. 5미닛 has passed. 5분이 지났습니다. 양파가 약간 노릇노릇하게 볶아졌으면 여기에 이건 플라워 밀가루예요. 밀가루 1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스털 프라이 1미닛 1분 정도 볶아주세요. 1미닛 헤즈 패스트 1분이 지났습니다. 바닥에 밀가루가 노릇노릇하게 브라운 색깔을 띠면 이렇게 여기에 이건 우유예요. 밀크 우유 200ml를 200ml컵으로 1 컵 넣어주시고요. 이건 콜와를 찬물이에요. 찬물도 200ml를 1 컵 넣어주시고요. 고루 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아까 썰어놓은 파프리카 넣어주시고요. 이제 보글보글 끓여주세요. 한 2미닛, 2분 정도 끓여주세요. 3미닛 헤즈 패스트 3분이 지났습니다. 소스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이건 토마토 소스예요. 토마토 소스 1 2 3 세 큰술 넣어주시고요. 이건 파마산 치즈예요. 파마산 치즈 1 테이블 스푼 소복하게 넣어주시고요. 고루 저어주세요. 고루 저어주시고요. 고루 잘 섞어주시고요. 자, 간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반 가장자리에서부터 안쪽으로 넣어주시고요. 이제 간을 보시고요. 간이 안 나왔어요. 간이 모자라면 이건 salt 소금이에요. 소금 1 티스푼 넣어보시고요.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넣으시고요.
서로 섞였으면 또 한번 간보시고요.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건 그라운드 블랙페퍼 후춧가루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넣어주시고요. 자, 이제 소스는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턴 오프 끄시고요. 이제 면에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면에 물은 1인분에 1리터씩 소금은 10g이에요. 그러니까 한 티스푼 정도 넣고 지금은 이거 1리터 조금 넘어요. 소금 3티스푼 넣었습니다. 물이 많이 넣으셔도 좋아요. 이제 2인분 남았었으니까 오늘 그릿서브 3인분이에요. 1인분은 이렇게 해서 100원짜리 동전만큼 하게 해서 쫙 펴주시고요. 밑으로부터 위로 밀어 올려주시고요. 투썰브 2인분 밑에서부터 위로 올려주시고요. 여기에서 1인분 더 이렇게 넣어서 살살 저어서 거의 10분 10분간 삶아주세요. 이렇게 살살 밀어 넣어주시고요. 자, 다 밀어 넣었으면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저어주셔야지 안 그러면 면끼리 붙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살살 저어 풀어서 주시면 돼요. 자, 면은 아직 1분 남았습니다. 소스 냄비에 불을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팬을 얹어서 소스를 데워주세요. 면은 아직 1분 1분 남았습니다. 10분 해집해서 10분이 지났습니다. 턴 오프 불 끄시고요. 소스 냄비에 면수를 바로 이렇게 건져 넣어주세요. 면을 건져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 국물 꼭 안 짜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면수가 조금 더 들어가야 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다 건졌으면 여기에 이건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 1 테이블스푼 면에 넣어주시고요. 고로 면에 올리브유를 코팅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로 비벼주시고요. 어느 정도 섞였으면 면수가 살짝 부족하니까 면수 한 국자 쭉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소스가 면에 묻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고로 비벼주세요. 이렇게 면에도 간이 살짝 해면 좋으니까 소스 소금이에요. 반 티스푼 정도 위에 솔솔 뿌려주시고요. 소스만 고루 묻으면 돼요. 다 됐습니다. 턴 오프 불 끄시고요. 이렇게 고루 섞어주시고요. 소금간이 걸어 갈 수 있도록 다 섞어주신 다음 쟤는 자, 담아보겠습니다. 드리썰브 3인분이니까 1인분씩 쫙 놔주시고요.
시냉면이 잘 불지 않아서 좋아요. 그래서 옆에 소스가 거의 다 면에 묻었어요. 그러면 소스도 약간 더 끼얹어 주시고요. 살짝 더. 자, 여기에 이건 팔마산 치즈예요. 팔마산 치즈 위에 솔솔 뿌려주시고요. 이건 파슬리 가루예요. 파슬리 가루 위에서 솔솔솔 뿌려주시고요. 올리브유도 위에서 조금만 뿌려주세요. 자, 로제 소스 파스타 다 됐습니다. 로제 소스 파스타 is ready.